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해 400kg으로 1년 전보다 6배 늘었습니다. 특히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보다 만 배나 후각이 좋은 탐지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국제우편으로 온 빵 선물 세트. 뜯어보니 마약 뭉치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은 426kg이나 됩니다. 1년 전보다 6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처럼 마약 반입이 급격히 늘면서 마약 탐지견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보다 만 배나 예민한 후각으로 꼭꼭 숨겨진 마약을 찾아냅니다. 마약을 이 가방에 숨겼습니다. 슬로비가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지견 슬로비는 불과 몇 초도 안 돼 마약이 든 가방 앞에 앉습니다. In backpacks, in warehouses, buildings, all kinds of stuff. And then I'll either usually don't know where they're at, and then me and him will search for them. 우리나라 공항과 항만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은 43마리. 탐지견이 적발한 건수도 2016년 139건에서 지난해 2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0건 중 서너 건은 탐지견이 적발합니다. 일일이 검사를 개봉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탐지견들은 개봉하지 않고 많은 물량을 빨리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반입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생후 6개월부터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마약 탐지견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